네. GIS요? GIS. 그 GIS 전공하셔서 교통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생각보다. 보통 무슨 일을 하냐면, 그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데 가면은 DB 센터가 있어요. DB 작업하는 거. 내비에서 가기도 하고. GIS 출신들이 보통 연구원에 많이 가요. 실무에서는 이제 영향평가 쪽으로 엔지니어링이 있으니까 그쪽을 많이 가고, 연구원은 이제 아크GIS를 할 줄 알아야 그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에 넣어야 되고, 연구원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원 자리가 비정규직이라 그런 게 있어요. 진로 안내서 보였습니다. 전자책인데 앱 장사 같다. 2만원에 판매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에 맞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서 고르십니다. 첨부로 각 회사의 공고문이 쫙 붙어 있으니까 보시고, 그 회사 가고 싶다면 그 회사 공고문을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교통시설직이 있어요. 국제안이거든요. 지금 현재 1월 1일자로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평생에 3년 이상 살았거나. 이게 개인차가 있어서 사실 뭐 비전공자는 이건 안 되고 이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준비를 얼만큼 하느냐의 차이고, 결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GIS 하셨으면은 뭐가 어려울 거냐면 그 계산 문제들이 어려울 거예요. 요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산 문제가 많이 어렵죠. 그리고 또 짧은 시간 안에 5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돼서 계산기를 잘 써야 되고, 잘 모르면, 몰라서 시간을 지체하면 뒷문제를 못 풀어요. 그냥 떨어져요. 도봉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코레일 너무 거대 기업이라 일반 사무직으로 들어가다 보면 경쟁력이 없어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거기는 약간 철도대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정자들하고 약간 아웃사이드. 진급을 해도 애들이 먼저 옵니다. 회사 다니면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진급이랑 월급이거든요. 근데 이 진급이 안 사실은 코레일 들어가신 분이 진급을 누리고 가시는 분은 잘 없어요. 영무 철도역 가서 막 근무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무조건 공기업이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큰 회사가 좋은 게 아니고, 포인트는 내 전공 살려서 내가 인정받고 다닐 수 있는 거, 내가 원할 때 그만두거나 휴직하거나 가능한 거, 이런 데를 가시면. 제일 추천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공사공단, 지방공사, 지방공단,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시설공단이나 인천교통공사나 경기도 쪽의 연구원,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이런 것들이 가시기에는 좋은 곳이죠. 비정규직이면 어때? 지금은 회사 평생 다닐 것 같죠. 근데 사실 회사 다녀보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지 그 회사 평생 다니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을 평생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정규직 아니에요. 비정규직을 평생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비정규직을 평생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연구원 같은 계시는 분들은, 연구원이 인천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만 해도 5년씩만 다니면 15년이에요. 비정규직이거든요. 5년 서울, 경기, 인천 다니는데 다시 서울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평생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들어가도 돼. 비정규직이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자리도 늘 있으니까. 그러면 여성분들한테 뭐 정규직을 하지 말고 비정규직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규직에 목을 매지 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여자분이니까 제가 추천. 서울, 경기 지역에 지방공사공단하고 연구원, 이게 딱 좋아. 아이를 키워도 거기서는 휴직을 할 수 있고, 육아휴직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냥 휴직도 돼. 이런 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교통기사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채점을 할 때 딱 1번 문제부터 채점을 시작하는데, 그때 딱 그걸 봐요. 공식을 딱 쓰고 뭐 주차수 예측이다, P는 뭐 1,200분의 1,200분의 P가 뭐고 U가 뭐고 U가 뭐고 그걸 딱 쓰고, 그다음에 뭐 계산식을 여기다 쓰고 답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얘가 이렇게 잘 아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번 문제를 딱 보면 2번 문제 똑같이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럼 아 이거 썼던 맞잖아요. 3번 문제 갔는데 공식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냥 공식만 딱 썼어요. 그 P는 뭐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답만 딱 해서 써도, 3번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얘가 이걸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가 대충 썼구나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대충 대뜸 그냥 공식만 딱 대충 써놓고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답만 쓴다 그러면 얘가 이걸 잘 아는 건가? 그리고 다음에 갔는데 계산만 있어. 이게 어디서 베낀 건가? 점수를 줄 때, 부분 점수를 줄 때도 맞을 건데도 틀리게 하는 경우, 틀릴 건데도 끌어올려주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답을 쓸 때 신뢰를 줘야 돼, 채점자한테. 내가 이걸 이렇게 이만큼 잘 알고 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공식을 풀어주는. 실기시험 같은 거 볼 때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뭘 계속 쓰잖아요. 별거 아닌데 사실 쉬운 문제인데 계산 문제 뜯으면 금방 아니에요. 한 시간도 넘게 그걸 뭘 하고 있거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 계속 써. 걔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 답만 맞으면 맞는 게 아니라 풀이하고 답만 있으면, 그 풀이가 만약에 틀렸거나 제대로 된 풀이가 아니고 그냥 바로 틀리고. 실기는 뭐 이렇게 엔지니어링 가는 게 맞는지 공기업을 하는 게 맞는지. 엔지니어링 뭐 다
평생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엔지니어링은 이직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해보고 이게 아니면 이제 공기업도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이제 특채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채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공기업 시험도 보고 이게 다 안 되면 엔지니어링 이렇게 거꾸로야 거꾸로 특채를 특채는 이제 기본 8월달에 시험 보고 끝나고 그리고 결과가 12월달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 밑에 깔아야 돼. 그거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동안 하면서 해고 올해까지만 구제시험이고 내년부터 필기시험이에요. 구제시험도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기회를 살려야 돼. 대충 비빌 수 있는 게 올해까지야. 할 때 구청장 자퇴차 하면서 교통과학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겹쳐질 거예요. 그때 이제 시험 볼 때는 계산 문제만 위주로 해서 답 쓰는 것만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하반기 9월이나 10월달에는 교차 시험 봐놓고 교차 네. 면접 준비하면서 이제 공기업도 같이 올해 안에 뭐가 되든 시험과 나왔지. 논문을 교통 논문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관없죠. 논문을 교통 논문을 썼으면 그러니까 그게 기사가 약간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서 내가 교통위임을 표시하는 거. 도공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기사 지원 자체를 못해요. 경기도 시설직도 마찬가지고 기사가 없으면 응시를 못해요. 교통기사 기본이에요. 그 레이스를 똑바로 정해야 돼요. 교통으로 정했으면 교통만 해도 그것만 해도 빠듯해요. 교통기사 도시의 기사 둘 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완전 다른 분야예요. 물론 겹치긴 해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 근데 이게 두 개 있다고 해서 업무 능력이 두 배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그거예요. 대신에 이제 약간 포커싱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나는 박사 과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박사 해봤고 그게 뭔지 알아요. 얼마나 짜증나는 건지도 알아. 그냥 35세 박사 받으면 100세 시대인데 60년 넘게 박사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어디 동네 어디 가도 누가 나한테 양조시라고 안 해. 박사님이라고 하지. 자기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라서 박사 과정은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교수할 거 아니면 외국 갈 필요 없어요. 연구원에서도 연구위원 할 거 아니면 외국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거 국내 박사 하시면 돼요. 나도 국내 박사 1년에 1,000만원씩 빠져나가니까 그것만 하나 교수님 선물도 사줘야지 애들 밥 사 먹여야지 나 추석 한 걸로 좀 해줘라 뭐 별 아쉬운 일을 다 해야 된다고. 그건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돈 쓰고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파트는 절대 하지 마요. 물론 안 보면은 근데 잘 한 번만 잘 해놓으시면 문성당 같은 건 다 되게 쉽게 패스하실 수 있어요. 아, 그 원론을 잘 보는 게 참 쉬워요. 그냥 보시면 아마 놀랄 거예요. 이렇게 무지했구나. 그래서 이거 원론을 다 보잖아요. 만약에 도공 같은 데를 시험을 봐야 된다. 계산 문제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이제 50문제예요 근데 60분 안에 그걸 다 풀어요. 계산 문제가 30문제가 한 번 자칫 잘못해서 못 풀었다 그럼 뒤를 쫙 미녀요. 뒤가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막 15문제씩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고. 계산 문제를 잘 보고 싶다 그러면 교통공학 실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계산 문제 같은 거에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아주 최적화된 책. 왜냐면 이 원론 책에 보면은 그 챕터별로 예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제를 더 심화한 다른 예제들이 있고 더 어려운 예제들은 풀이를 달아놨어요. 그 거기에 그 실습책에 뭐, 교통공학 원론 몇 장에 몇 챕터 몇 이렇게 써있어요. 그걸 보고 세트 같은 책인데 보면은 아무래도 계산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교통공학 원론을 먼저 인덱스를 네. 붙이면서 보고 네. 두 번째로 용량 편람을 예제 위주로 풀면서 보고 네. 세 번째로는 로그실을 볼 때 더 바뀐 다음에 보고 네. 그다음에 계산 문제에 대한 심화가 필요하면 교통공학 네. 실습을 보고 네. 이 정도 정리되면 공기업 공사공단 공무원 시험에는 중요 완료됩니다.